네, 이번 주제는 날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광주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사실상 또 한 번 정치 보복을 강조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국 같은 사람들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엔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에 좀 더 공감이 되시는지요? 보시죠. 맨 앞에서 싸워줄 정당, 맨 마지막까지 싸울 정당이 바로 조국 혁신당이라고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밝히고 응징 처벌해야 합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 운운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도둑이 누구입니까? 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유안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막는 법률안을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 개혁안입니다. 네, 저 법안 이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저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하고 달리 비례대표제는 이 국회의원 직위, 승계, 상속 당 내에서 말이죠. 이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요? 조국 대표는 자신의 가족들이 도륙을 당했다. 이런 말을 사실은 자주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응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른바 검찰 세력에 대해서 내가 응징을 하겠다. 응징이라는 말은 그 안에 이 보복이라는 뜻이 함의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박 비서관님, 지금 이제 그 이 조국 말이 보면은 결국은 정치는 보복의 반복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차도 느끼게 해요. 네, 어쨌든 이제 조국 혁신당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 결국 네. 핵심 키워드는 반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해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아마 그런 일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아마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대표 당사자로서 네. 본인이 그동안 스스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도한 뭐 수사와 탄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뭐 검찰 공화국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사실상 검찰 출신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형국이 정의롭지 않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일환으로 결국에 뭐 응징이다,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거기에 앞장서겠다. 이것이 결국 조국 대표가 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어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움직임이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이 몰빵론 테이블에다 빵을 놓기도 했잖아요. 거기 이제 힘이 실리자 그것을 이간질하는 이 세력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몰빵론을 띄우고 있는 게 과연 이간질 세력일까요? 아니면 경계하는 내부 움직임일까요? 과연 누구인지 최근 조국 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빵이야? 네, 네. 아니에요. 맞다. 진짜 빵. 맛있게 많이 드세요. 몰빵! 빵 드세요, 몰빵! 몰빵 드시네요, 몰빵! 많은 당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그래요. 입장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탄생은 양쪽을 다
대형은 넓게 깃발은 높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세를 마련했다. 기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미 유발도 하고 국민의 무관심할 뻔했던 이 다가오는 총선 구도를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면서 국민의 주목도를 이 우리가 이렇게 빨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 그 후반부에 박주민, 추미애 이 두 사람 발언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셨는지요. 최 국장님, 네. 그 두 사람 발언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국 혁신당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좀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네.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런 분위기가 이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그게 민주당의 좋은 징조냐 나쁜 징조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의견이 다른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일정 부분 그 민주당의 좋은 징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네. 지금 상당수의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 그 민주당에 대한 공천 논란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투표하러 안 갈 거야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의 출범과 함께 아 나는 투표하러 갈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냥 조국 혁신당이 없었을 때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이 조국 혁신당 때문에 가서 투표장에 나갔고 근데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는 김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건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진단대로 네. 사실은 일정 부분 이게 그 야권 전체 지지층의 파이를 조금 키우는 측면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약간이지만 추미애 의원 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투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은 대개의 경우에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가외의 뭐 어떤 투표 행위 뭐 그런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두 장의 투표 용지를 받잖아요. 지역구 후보 누구 찍느냐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비례정당 아까 보여드린 89cm짜리 그것 찍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그 유권자들도 두 장 중에 하나만 찍고 오지는 않잖아요. 가시는 김에 찍으면 양쪽 다 찍고 오거나 아니면 안 가시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어제 또 한 번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가 말이죠 대법 판단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논란이라는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조민 씨가 재판에 나왔는데요. 본인 재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위증 재판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뭐냐면은 2009년도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세미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재판에 나와서 이 재판의 쟁점은 그거예요. 이 세미나에 당시에 조민 씨가 참석을 했냐 안 했냐. 근데 사실 정경심 씨 대법원 판결 확정 됐죠. 네. 거기서도 참석 안 했다. 그래서 이 참석했다는 서류는 허위다라고 다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2심까지 이 서류는 허위다라고 나왔는데 네. 거기에 반해서 지금 조민 씨가 어제 어떤 증언을 했냐, 이 세미나 참석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봤는데도 네. 참석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조민 씨가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차치 남의 재판에 나가서 이것도 위증죄로 또 인지되는 게 아닌가 네. 지금 이제 그런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네. 지금의 정치적 상황 아버지가 2심까지 선고돼서도 실형 선고돼도 법정 구속 안 되고 당을 창당해서 돌풍까지 일으키는 네. 그런 상황과도 아마 무관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조민 씨 본인도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밝혔죠. 올가을에 결혼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당선 여부 와 더불어서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제 조민 씨가 혹시라도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이름에 올라 있는지 여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합 비례위성정당
여기가 원래 네 개의 정파가 연합을 해서 연대를 하겠다 그랬는데요. 그 후보자를 놓고 연일 잡음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교체했는데 교체한 다음에도 또 논란입니다. 최 기자. 네, 이주희 변호사라는 분인데요. 지금 여성 두 명이 추천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주희 변호사가 NL계열 운동권 출신이고요.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를 지냈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공동행동에서 활동한 이력이 나왔고요. 지난 2004년과 2008년 총선 당시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이력도 드러나게 되면서 반미 후보가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을 데려와서 다시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냐, 진보당 성향 계열과 다르지 않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사퇴를 한 건데 또 다른 인물들 역시 비슷하다,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임태훈 소장 문제, 이 소장 재추천 지금 다시 요구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병역 거부가 아니라 기피이기 때문에 이분은 비례대표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제 재심 요구도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 통보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입장문에는 시민단체 측에서 재추천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임태훈 소장으로 재추천 다시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사회 쪽하고 아마 숨가쁘게 어떤 밀당이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대 파기,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